과학기술의 발달로 미지의 영역이었던 뇌를 이제는 눈으로 볼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뇌가 보내는 신호 뇌파를 이용해서 치료는 물론이고요. 또 일상생활의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고 있는데요. 미래 과학기술의 핵심 뇌 연구와 뇌파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설다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뇌는 그 인간의 성격과 행동을 관장하는 뭐 사령탑과 같은 그런 존재인데요. 아직도 많은 부분이 비밀로 남아있죠? 네, 인간은 인체의 많은 부분에서도 그 핵심인 뇌를 가장 궁금해했는데요. 수백 년 동안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우리 머릿속을 완벽하게 파헤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년 동안의 급속적인 뇌과학의 발전으로 이제는 뇌를 보고 또 활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그렇군요. 뇌가 활동을 하면 뇌파가 나오지 않습니까? 뇌파 연구는 뇌 연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소우주라고 불리는 뇌와 소통하기 위해 사람들은 뇌에서 나오는 신호인 뇌파 연구와 활용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는데요. 이 대표적인 예로 뉴로피드백 활동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뉴로피드백은 생체 신호를 보면서 스스로 훈련하는 바이오피드백의 한 종류로 이 뇌파를 조절해 뇌의 이상이나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의학적 치료법입니다. 이 취재 결과 이외에도 뇌파는 다양한 방법으로 응용되고 있었는데요. 뇌의 목소리라 불리는 뇌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한 여성이 눈을 감고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뒤 여성의 주위에 있는 원형 접시의 물에 파동이 일기 시작합니다. 이후 물결이 일며 물방울들이 춤을 춥니다. 마치 초능력을 연상하게 하는 이것은 뇌파 전이 기술 공연입니다. 여성이 쓰고 있는 특수 헤드셋은 알파파와 베타파 등 뇌파와 눈동자의 움직임을 감지합니다. 여성이 쓰고 있는 특수 헤드셋은 알파파와 베타파 등 뇌파와 눈동자의 움직임을 감지합니다. 뇌파를 급격하게 변하게 하면 파동의 성분 차이가 소리 신호로 변환돼 스피커를 울리고 그 위에 물에 파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미세한 어떤 뇌파의 신호의 어떤 특정한 상황을 본인이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서 그 작은 신호 차이를 증폭시키는 그 증폭기를 이용해서 그런 물결이 어떤 변화를 한다든지.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와 장기들은 끊임없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그중 뇌가 보내는 신호를 바로 뇌파라고 부릅니다. 뇌파는 그 주파수에 따라 델타, 세타, 알파, 베타, 감마 등으로 나뉘고 각각은 서로 다른 정신 상태를 나타냅니다. 휴식을 취하거나 몸이 회복기에 있을 때는 델타파가 강하게 나타나고 얕은 잠에 들거나 급속한 피로감을 느낄 때는 세타파가 활성화됩니다. 또 명상 중에는 알파파가 높아지고 활동하거나 집중을 할 때는 베타파와 감마파가 가장 활성화하게 됩니다. 우리가 뇌가 활동을 하면 뇌에 있는 신경세포가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신경세포의 활동들이 실제로는 전류의 흐름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 전류의 흐름이 어떤 뇌의 한 부분에 있는 신경세포들이 동시에 전류를 만들어내게 되면 우리가 밖에서 측정할 수 있는 정도의 신호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뇌파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높아지면서 뇌파를 외부의 움직임으로 연결시키는 이른바 뉴로피드백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뉴로피드백의 한 종류인 화살 맞추기. 자리에 앉아 헤어밴드를 착용하고 모니터를 바라보면 신호음과 함께 화살이 발사됩니다. 뇌파의 집중도를 이용해 관역의 한가운데를 맞추는 게임입니다. 1분에 발사되는 화살은 모두 5개. 몇 번의 시도 결과 집중했을 때의 차이와 집중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자기 현재 뇌파 상태를 피드백 해주면서 자기 스스로가 뇌파를 조절하게 되는데요. 집중력 향상을 요구하고 있을 때는 집중력 상태를 피드백을 해주면서 어떤 이 피드백을 통해서 동기를 부여하고 자기 스스로가 변화시키는 노력을 하게끔 하는 훈련이 뉴로 피드백 훈련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뇌파를 이용한 활동은 교육과 진로 분야에서도 활용됩니다. 지난달 카이스트에서는 취업박람회의 한 코너로 뇌파를 이용한 진로 적성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존의 수기로 작성했던 적성 검사에 비해 훨씬 과학적으로 스스로의 두뇌 상태를 알아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뇌파 촬영은 한 번에 한 명씩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짧은 시간 안에 측정하기는 어려우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든지 본연의 타고난 뇌파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사람들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또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수업의 일종으로 자석을 이용한 뇌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집중력을 조사해 개개인에 맞는 교육을 하려는 겁니다. 학생들도 흥미있게 수업을 받고 선생님들도 관심을 갖습니다. 이 같은 뇌파 훈련 데이터는 맞춤형 교육을 위한 자료로 사용됩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간단하게 학생들의 집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또 신체적 활동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두뇌 체조와 같은 것을 접목을 하게 되면 쉬는 시간에 잠깐 아이들의 집중력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간단하게 머리에 쓰는 형태로 바뀐 뇌파 측정 기계가 교육과 엔터테인먼트에 활용되면서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의 주관적인 선호도라든가 이런 정보들을 뇌파로부터 읽어낼 수가 있고요.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은 우리가 뇌파에서 읽은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개인의 집중도를 파악할 수 있으면 그 집중도를 바탕으로 해서 개인의 집중력을 트레이닝할 수 있는 그런 기기도 개발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역시 뇌파의 가장 중요 활용 분야는 뇌질환과 관련된 질병 치료와 재활 분야입니다. 한양대학교에서는 뇌와 관련된 각종 질병 치료와 재활을 위한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뇌 컴퓨터 연결이라고 불리는 이 연구는 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신호들을 측정하고 분석해 외부 기기를 제어하는 신호를 만들어 의사소통하는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전문가들은 연구가 발전하면 가장 먼저 손발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외부와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실제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약 한 10만 명 정도가 언어를 직접적으로 생성할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언어를 간접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뇌 컴퓨터 접속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뇌의 목소리, 뇌파의 활용.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통해 이제는 서서히 활용되는 분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각만으로 물건을 움직이고 말하지 않아도 의사소통할 수 있는 세상이 21세기 뇌과학의 힘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네, 무척 다양한 분야에서 뇌파가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어떤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을까요? 네, 이 뇌파의 활용도가 최근 스마트 기기에까지 옮겨지고 있습니다. 네. 이 생각만으로 전원을 켜고 메일을 확인하고 전화를 하면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스마트 기기를 개발 중인 겁니다. 이 지난 4월 삼성은 미국 텍사스 대학 전기공학부와 공동으로 이 뇌파를 이용해 태블릿을 컨트롤하는 모습을 선보였는데요. 이제 생각만으로 모든 것을 조종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 미지의 영역인데 앞으로 또 어떤 능력들을 만나볼 수 있을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뇌 연구가 과학기술의 발전 외에도 엄청난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과학자들에게도 끊임없는 투자와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설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